안녕하세요. 저는 네모라고 합니다.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 남자입니다.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. 일본으로 돌아온 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 현지 음식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올려왔어요. 한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부 한국어로 쓰고 있습니다. 저를 한국어로 얘기해주는 고독한 미식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로나19가 세계를 바꾸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졌습니다.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?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에 갈 수도 현지 맛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든 일이에요. 반대로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일본 현지 음식을 그리워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저는 음식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생각해 왔는데요. 언젠가 일본에 가서 먹방 여행을 하고 싶은 한국인을 위해 더 맛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음식 얘기를 늘려드리려고 해요. 사소하지만 궁금했던 얘기부터 음식의 배경과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현지인 친구만이 해줄 수 있는 진짜 얘기를 늘려드릴게요. 일본에는 망상 여행이라는 말이 있어요. 이 책을 읽으며 일본으로 망상 미식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아마도 여러분의 다음 일본 음식은 더 맛있어질 거예요.